자, 1번부터 얘기할게요. 나올 게 나온 거야. 근데 1번의 답이 3번인데요. 이렇게 물어본 선지가 없었다고 그동안. 병원이 기업이고요. 의료용 장비 구매가 생산 요소 중 자본이거든. 자본. 생산 시설. 그래. 그걸 구입하는 것은 생산 물시장, 요소시장, 생산 요소시장. 괜찮아? 이걸 답으로 가지고 가면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답이 나왔네요. 넘어갑니다. 다른 건 알아서. 2번 보시겠습니다. 경제 체제. 순서도 똑같습니다. 경제 문제 모두 발생하고요. 계획 경제 체제니까 보이지 않는 손 중시하지 않고요. 정부 명령 답 1번 넘어가. 나올 겁니다. 두 문제 이렇게. 3번입니다. 수요 공급 균형인데요. 원래 5에 20, 가격 5에 20, 가격 4에 20, 판매 수익 20. 이걸 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마 여기까지 2분 정도에 빨리 풀어야지 하면서 시간 잘 쓰고 계셨을 것 같고요. 1페이지 계속 갑니다. 4번입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가 나왔고요. 중고차. 외형만 보고 품질이 좋은 차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니 평균 가격을 제시해. 1800 파시겠어요? 안 팔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아니요, 팔지 않겠어. 좋은 차 빠져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 계속 나왔던 선지고요. 배제성 있습니다. 이 무서운 중고차 시장의 딜러들에게 배제성 돈안 내고 오시면 예, 못 나옵니다. 예, 감금됩니다. 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TV에 나오는 일부 나쁜 분들 있었어요. 티긋. 사고 이력을 표시하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정보가 더 적은 쪽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답됐네요. 기니디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실제 기니디 문제는 이것보다 더 난이도 높은 문제로 갈 겁니다. 그래야 변별력을 더줄 거거든요. 제대로 알고 있어? 작년에 기회비용 문제였습니다. 얘는 쉬운 거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잘 보고 계시죠? 속도 괜찮지? 여러분 문제 푸는 속도보다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이에요. 외부효과 문제가 수능도 5번에 외부효과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도 같은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소비 또는 생산 활동 중 하나만 외부효과 발생하고요. 하나의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외부효과의 문제 해결했다.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동? 시행으로 인해서 변한 건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했네요. 그래서 뭐를 했는지 알수 있어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했겠지. 그지? 근데 그동안 평가원 문제였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멘션이 있었을 거예요. 외부 효과의 발생 주체에게 세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근데 그 말이 없어. 외부 효과를 해결? 시장 실패 문제 해결? 이라는 표현은 2013년으로 거슬러 가면은 2013년 수능에 시장 실패 문제 해결에 소비의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생산자의 세금 준걸 답으로 가진 문제가 있었어요.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멘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평가원 이의 신청 기간 맞지? 아직. 아, 왜냐면 물어봐 주려고. 앞으로 외부 효과 해결이라고 하면 그냥 사회적 최적 수준 도달을 판단하라는 겁니까? 왜2013 문제랑은 충돌되는데요? 시장 실패 문제 해결과 외부 효과 문제 해결은 다른 겁니까? 왜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생산에 긍정적 외부 효과인데 그랬을 수도 있거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높아져서 아마 이걸 사회적 최적 수준 균형점이라 생각하고 내신 건데 이렇게 낸 거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이건 아니고요. 오늘 해설은 아예 아무것도 안 올려도 될것 같네요. 네. 야, 이거 봐봐요. 우리 교재야. 워크북. 아마 39쪽일 것 같은데 13학년 수능. 제가 옛날 문제인데 어렵지도 않은 걸왜 놔뒀냐면 이 얘기 마지막 시간에 할 거거든. 워크북 얘기도 몇개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문제의 답이 3번이었어요. 가의 경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여긴 시장 실패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의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누구에게? 이게 답이었어.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보면은 착각할 수 있잖아, 그치? 행위 주체, 발생 주체가 아니어도 해결이 되나? 그러면 시장 실패 해결과 외부 효과 해결은 다른 맥락으로 읽어야 되나? 궁금하죠? 신경 안 쓰고 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봐줄 텐데 앞으로 사회적 최적 수준 도달처럼 시장 실패 해결하면은 그래프의 균형점이라고 답은 해줄까요? 아, 답은 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하면 안 해줄 수도 있어서 우리 연구실에 최재유 분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 외부 효과는 아니었고요.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하면은 사회적 최적 수준이 소비 쪽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답이었습니다.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면 부정적 외부 효과라서 안 돼요. 정부는 X제 소비자에게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을 주었고요. X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줬으면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속어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고민을 조금 해도 아마 고3 학생들이나 저랑 많이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없었을 것 같고요.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N수생들은 어? 우영은 저러고 이상 다르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틀리지 않죠? 네, 넘어갑니다.